주제는 한동훈 이준석 합작, 한동훈 가로 열고 윤석열 가로 닫고 합작, 윤 여야 합의 급제동.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합의해온 이 합의안에 문제가 많다라고 비판을 한 상황. 인수석 대표는 이거 입법 추진 무리다, 반대, 윤석열 당선인의 의중까지 나온 상황. 잠시 후에 국민의힘 최고의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의 여야 이 국회 상황이 꽤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먼저 윤석열 당선인의 의중부터 파악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윤 핵관, 권성동 원내대표가 합의해온 것, 핵관이 합의해온 이 합의안을 당선인은 어떻게 생각할까? 함께 보시죠. 분위기 묘해요. 윤, 아 이거 재검토 필요성. 핵관의 합의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지난 22일 여야 검수완박 중재안 적격 합의. 검찰이 6대 범죄 중 부패 경제 범죄만 수사하고 나머지 4개 영역 수사권 박탈. 권성동 원내가 합의해온 거잖아요. 검찰은 모든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 등으로 이첩. FBI 등이죠. 한국의 FBI. 소위 검찰개혁법안은 4월에 처리한다라는 내용에 크게 권성동 원내가 민주당과 합의를 해온 겁니다. 검찰총장부터 검찰 수뇌부 사표 쓰고 난리 났어요, 지금 이 합의 때문에. 그러자 윤석열 당선인, 국민 여론과 형사사법 체계를 감안하면 이대로는 안 된다. 이대로는 안 된다. 법안 심사 때 재논의가 필요하다. 즉, 윤핵관이 협상해온 것 정작 당선인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의 퀘스천마크는, 아니 그럼 핵심 관계자라는 원내대표가 당선인의 의중과 무관하게 합의해온 걸까라는 의문이 들고요. 윤 당선인, 지방선거 앞두고 선거 공직자 범죄 수사 등 대상이 제외된 데 대해 깊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지방선거 앞두고 선거 공직자 범죄를 수사 못하는 게 말이 되냐라고 당선인은 반대,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일련의 과정들을 국민들이 우려하시는 모습들과 함께 잘 듣고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취임 이후에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과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이거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권성동 원내대표와 민주당의 이 합의안에 대해서 이해상충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는데 들어보시죠. 정치인들이 스스로 정치인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받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해상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국민들과 많은 지식인들이 분노하고 계신 겁니다. 좀 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바람직하다. 자,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복침, 김병민 전 대변인. 아니 이게 뭐 모양새가 좀 이상합니다. 예컨대 권성동 원내대표가 합의해 왔을 때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아니 좀 이상하다 이런 의견들이 많은 걸로 제가 직접 취재를 했고, 뭐 검찰이야 당연히 반발하고 있고, 왜 이렇게 여야 간에 신구 권력 간에 졸속 합의를 해왔냐라는 언론들의 비판도 많았잖아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라는 의견이 많던 터에 지금 윤석열 당선인 반발하고, 이준석 대표 반발하고, 안철수 위원장 반발하고, 한동훈 법무부 내정자도 반발하는 모습을 보니까 윤핵관으로 소위 알려진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선인의 의중과 무관하게 그럼 합의해온 겁니까?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이 얼어붙은 정국이 오래 지속되게 되면 앞으로 치러지게 되는 청문회 과정에서의 문제라든지, 예, 그리고 국무총리 인준에서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상황, 그리고 그 이후에 정부조직법 개편 등으로 국정을 이끌어야 되는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민주당과 총체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첫 번째 생각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요즘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 게 2019년도의 트라우마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네, 그 당시에 공수처 설치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 선거법 개정 등이 일사천리로 치닫게 됐을 때 극한 투쟁으로 일관하게 되면서 결국 조정하지 못했던, 예, 과거의 기억들 때문에
만약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했을 때 합의하지 못하게 된다면 오히려 더 큰 우려가 된다. 아마 이 두 가지 측면 때문에 예. 합의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금요일에 이 내용이 보도가 되고 나서 지난 토요일, 일요일까지 저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여론이 안 좋았죠. 아마 저뿐만 아니라 그 실제 국회 원내에 있는 의원들 그리고 지금 인수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르기까지 여론이 안 좋다라고 하는 표현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할 정도로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았습니다. 예. 지금 모든 것들을 다 차치하고 떠나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아니라 사실은 검찰이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시키게 되는 형사사법체계를 완전히 뒤흔드는 일을 왜 꼭 4월달 안에 무리하게 다 처리해야 되는가에 대한 합리적 그리고 객관적인 설명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로 이제 곧 최고위원회에서 이런 얘기들이 논의가 시작이 될 텐데 아직 법안이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합의가 됐지만 법안이 최종적으로 만들어지고 이 내용들이 처리되기 전까지 시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들을 담아내기 위해서 충분히 숙고하는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지금 김병희 대변인도 이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류예요. 충분히 숙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비판적인 입장 주셨는데 김수영 교수님, 국민의힘의 합의가 굉장히 당황스럽다라는 여론의 사실 지적이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는 아니 왜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을 박탈하라느냐 이런 말까지 했잖아요. 국민의힘에서 뭐 누구누구 지키기 위한 방탄 입법 아니냐 이재명 문재인 이런 얘기하면서 그렇게 반대하다가 갑자기 권성동 원내대표가 덜컥 합의를 해와서 이게 뭐지 하는 여론이 많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국민들의 시각에서는 좀 충격적이었고 뭐 여야의 합의라고 말하지만 국민들은 상당수가 이걸 야합이다라고 보고 있죠. 이제 야합, 그러니까 합의라는 것은 서로 좀 한 발짝씩 물러서서 양보해가지고 자기가 좀 양보하더라도 합의를 이루는 게 네. 합의지만 야합이라는 것은 서로 어떻게 보면은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그러한 합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어쨌든 민주당에서 지금 검수완박을 하게 되면은 그리고 지금 합의문을 보면은 지금 부패와 경제만 지금 일시적으로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할 수가 있고 선거나 공직자 비리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를 받지 않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결국 누가 좋겠습니까? 국회의원들, 정치인들만 신이 난 거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어쨌든 검찰의 수사는 받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정치인들 또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받는 게 좋다. 뭐 이거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는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 국민의힘에서 계속 얘기했던 게 검수완박을 하게 되면 서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된다. 지금도 안 그래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혼선이 빚어지고 있고 서민들이 정말 법 조인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 놓여져 있는데 서민들이 예. 어떻게 되겠냐고 비판을 했는데 결국 이런 식으로 합의를 해버리면은 서민들을 위해서 검수완박은 하면 안 된다는 그동안의 주장이 완전히 무색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게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뭐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 그리고 합의라고 볼 수 있겠지만 갑자기 전선이 바뀐 거예요. 이것을 합의함으로 인해서 국민의당과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이제 부딪히고 있었다면은 예. 이 합의문을 통해서 국민과 정치인들 사이에 어떤 전선이 형성되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박탈감을 느끼고 굉장히 충격적인 좀 합의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많은 조간신문 사설에서 오늘까지도 그런 사설을 제가 봤는데 신구권력의 야합이냐 뭐 이런 비판도 나왔었잖아요. 그러던 가운데 윤석열 당선인은 일단 이거 나와 합의되지 않은 합의다. 나의 뜻이 아니다라고 지금 제동을 건 상황이에요. 이대로는 안 된다. 윤석열 당선인은 재논의가 필요하다라고 거부를 한 상황.